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8월 23일 금요경마.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금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좀 부산에 좀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요. 뭐 이런저런 일도 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또 하나 보실만한 거, 부산 내려간 김에 그 해운대 옆에 청사포에 들려가지고 거기 뭐 바닷바람도 좀 시원하고 그러길래 여러분들 그 배팅에 도움이 되는 배팅의 문제점 이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조철 유튜브에 조철 스타일에 컨텐츠를 하나 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아까 낮에 올려드렸는데,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조철의 유튜브 경마 예상 방송도 중요하지만 조철이 평일에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배팅에 도움이 될 만한, 경마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그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씩들 보시고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아무튼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나날이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좀 주셔가지고 조철이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두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보름 정도 좀 지났는데 벌써 1700분 이상 이제 2000 구독자 2000명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조철이 유튜브 방송하는데 도움될 거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거기에 알람까지 3종 세트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이런 게 다 조철한테 힘이 되고, 또 조철이 자존심 있잖아요. 좀 유튜브를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자, 빨리 이제 마판 넘버원답게 유튜브도 또 대가리 탑으로 빨리 올라가야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도와주시고. 자, 이제 8월 23일 금요경마인데요. 오늘 부산 쪽에 비가 많이 내렸죠. 지금도 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주로가, 부산 주로가 최근에 또 안쪽 주로가 좀 상당히 무겁다, 뭐 많이들 들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실 건데, 또 우리 이 조철 스타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로가 무거운 건 뭐고 가벼운 건 뭐냐, 아직까지 그런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뭐 모르는 건 물어보는 게 장땡입니다. 경마하면서 모르는 거 조철이 여러분들께 왜 필요하겠어요? 궁금한 건 항상 물어보시고, 조철이 게시판 뭐 유튜브 그 영상 아래다가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뭐 일일이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런 질문 같은 거는 제가 꼭 답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는 유튜브 그 게시판에 물어보십시오. 그 영상 아래다가 적어 놓으면 되니까. 아니면 뭐 건피코리아 경마왕 이런 조철의 게시판 다 있으니까 거기다 질문사항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금요 부산 경마가요, 한 반반 정도 섞인 것 같아요. 인기만 압축하는 경주하고 혼전인 경주하고, 근데 혼전인 경주가 완전히 뭐 오리무중인 경주도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굳이 조철은 그런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뭐 우리 다른 동료 예상가 친구들은 일부러 그런 경마만 찾아갖고 승부처를 들어가는데, 승부처가 뭐예요? 내 돈 들어가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거 승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상과 배팅은 다르다고 제가 오늘 올려드린 그 유튜브 방송에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당신 배팅의 문제점이라는 그 컨텐츠에 오늘 올라간 거 꼭 보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당 먹고 배당 맞는 게 좋죠. 그런데 맞아야 배당입니다. 맞아야 배당이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배당이죠. 그죠? 경마라는 거는 이기는 게 장땡입니다. 이게 배당 높은 거, 뭐 배당판 높은 거,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죠. 그럼 뭐예요? 내가 먹어야 배당이지.
그래서 조철이 예상은 항상 내가 실전 배팅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마법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저배당 10배 아래짜리 빨갱이 배당에다 때리자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중배당 고배당 이 경마라는 거는 흐름에 맞춰서 이 판, 조판의 전개를 보면서 때리는 거지. 무작정 저배당, 무작정 고배당, 이거 안 됩니다. 그럼 경마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오늘 적절하게 그런 혼전과 압축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하면 저는 오늘 대가리의 후차, 대가리가 있는 경주, 혼전 경주 말고, 뭐 혼전 경주 제주 경마 같은 거는 조금 달러 박스를 노리는데 대부분의 부산 경마 승부처는 찍어 먹기, 달러 박스도 하나 있지만 찍어 먹기가 세 개입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 경마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6, 9. 3, 4, 6, 9. 그다음에 제주 교차는 2경주와 5경주고요. 그 중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때리러 들어가는 경주는 6경주와 9경주. 제주 5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리면서, 나머지 경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마도, 큰 돈은 안 들어가지만, 걸리면 오늘 항구를 할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또몇개 보입니다. 자, 요런 거 3복승까지 엮어서 때리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뭐 두세 개만 맞아도 항구를 할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이니까,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철의 승부처가 분명히 3, 4, 6, 9, 다 이렇게 맨날 예고를 드리는데도 이거 뭐 6경주 9경주 하기도 전에 나 올인됐단 말이지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죠. 그런 분들은 내가 배팅 조절을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 건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 머리 잡아 뜯어야죠.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제어를 못하고 컨트롤을 못하는데 경마라는 놈 절대 못 이깁니다. 안 되는 날은 좀 참고 승부처가 조철이 죽으나 사나 조철과 함께하는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조철이 한번 하자는 그런 경주에 하셔야지. 나 혼자 갱도로 한번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물론 이길 수도 있죠. 뭐 내가 회원이 갱도로 해갖고 붙어갖고 이기는데 그거는 축하하고 박수 칠 일이지만 그런 건 조철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경마라는 게 돈을 따면 조철이 여러분들께 문자를 잘 보내서 ARS 잘해서 돈 따는 게 아니에요. 조철이 예상을 암만 잘하고 적중이 많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배팅을 못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조철의 예상은 틀렸어도 조철의 마법을 잘 엮어가지고 이기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철은 깨졌어도. 그런 게 경마인데 항상 조철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뽑아낸 이런 마권들이고 조철도 실전 배팅이 들어가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조철이 배팅하는 거. 그피 같은 돈 함부로 갖다 때리겠습니까? 조철도 죽으나 사나 조철도 열심히 해갖고 뽑아낸 그런 마번이고 그런 배팅 마번이니까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 참고도를 잘 하셔가지고 꼭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원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3, 4, 6, 9. 제주, 2경주, 5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제주 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승부처 3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러고 이 예상 모두에 앞서서 아, 요즘에는 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야간 경마죠. 그래서 특히 금요 경마는 여기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토요 경마, 일요 경마는 9시에 끝나고 여러분들께 또 방송 올려드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빡빡하죠. 이제 야간 경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좀 이해들 하시고 자, 아무튼 금요 경마는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렇게 주절주절 또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000m 단거리 별정 A형이고요. 연령 오픈으로 펼쳐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가 걸렸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4개 중에 유일하게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달러박스 경주로 지정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5번마 페르디도 로켓입니다. 페르디도 로켓.
직전 경주에도 이게 인기 1위 팔렸나요? 대가리 팔렸나요? 아마 인기 1위 팔렸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터졌죠. 우리가 메이저 펀치 놓고 때렸는데, 야, 그 프랑스와 기수의 미노비아를 또 못 봐가지고 그거를 못 맞췄습니다. 자, 아무튼 그때 당시 7번 게이트 달았는데 요하니스. 자, 오늘은 또 민장기내에서 최시대가 올라갔어요. 이 최시대 기수가 빨리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건데, 요새 인기 1위 뻑하면 갖다 작살내죠. 지난주에도 인기 1위 대끼리 다 작살내더니 끝에 가서 배당 하나 내고 들어왔습니다. 자, 아무튼 직전 경주 바람이 이빨이 불었는데, 왜 그러냐면 직전에 조성권이가 5월 달에 타고 입장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 인기 1위 팔렸죠. 물론 뭐 핑계로는 경주거리가 느닷없이 늘었다, 이것도 핑계가 안 되죠. 1300에서 입장을 했었는데, 자, 최시대가 올라간 5번마 페르디도 로켓이, 자, 다시 한번 줄어든 경주거리에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훈련식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데, 이거 최시대 기술 못 믿겠고, 거기에 직전 경주 인기 1위 팔리고 보여줬던, 자, 그런 걸음이 핫바지였다. 다시 한번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워낙 뭐 상대 마필이 또 약해요.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와도 또 이상할 것도 없는 마필이지만, 자, 이번 경주 5번마 페르디도 로켓 대가리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자, 그래서 5번마 페르디도 로켓 정도는 때리고 올라올 한 마리 아나짜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자, 이 마리가 이 마필이 기승기수가 좀 덜덜해서 그런가요? 인기순위가 많이 밀렸습니다.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이제 경주 적응 다 한 놈이고, 약한 상대 만났습니다. 5번 페르디도 로켓 같은 게 지금 대가리가 팔리는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에 약간 늦게 올라오면서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은 것 같고, 훈련도 잘 해놨고, 자, 이제 경주 적응, 육군 적응 끝낸 놈이고,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자, 요런 달러박스 한 놈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자, 부산 삼경조는 첫 번째 승부는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5번마 페르디도 로켓. 물론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꺾고 갈 이유는 없지만,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딱 걸리게 한방 역상승시까지 노리면서 부산 삼경조,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까고 갈 테니까,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부산 삼경주 한 구라 먹고 가시자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연타 삼경주에 이어서 사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결정 시험. 자, 요것도 연령 오픈. 똑같이 직전 경주는 1000m. 자, 요번에는 1300m인데요. 이번 경주는 대가리를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자, 바로 정동철이가 기승을 한 4번마 파티라이언인데요.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1300 이성재 기수가 앞방 가다가 한타 부족하게 잡혔는데, 자, 내일 오늘도 그렇고 내일 부산 주려가 분명히 가벼울 겁니다. 자, 외곽에 10번마 와일드 가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게 임성실이가 외곽에서 조지고 나올 뭐 태세인데, 아무래도 순발력은 정동철이의 4번마 파티라이언이 더 빨라 보인다. 자, 약한 상대 만났다. 안쪽 게이트에 들어가 있다. 자, 기승기수는 비록 정동철이긴 합니다만은, 정동철이도 뭐 이런 거 승부 걸리면 야무지게 한 방씩 때리지 않습니까? 자, 4조 임금만이네. 4번마 파티라이언. 자, 이게 현장에서요, 동철이가 타서 그런가, 인기 1위가 가긴 갈 건데, 긴가민가 하고 인기 1위가 팔립니다. 상대적으로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마 파티라이언 선행 가서 한 바퀴 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로 탓도 분명히 볼 겁니다. 주로의 덕도 볼 것이고, 비가 온 거. 자, 4번마 파티라이언 대가리를 놓고, 결론은 승부 포인트는 10번마 와일드가입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4번마 파티라이언이 강승부가 걸릴 그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자,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야 되는 10번마 와일드가이 계속 꾸역꾸역 착수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3조에서 요번에 뭐 임성실이까지 태워놓고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게 생겼어요. 하지만 1300이긴 합니다만은 자 외곽에서 아무래도 이거 대길이 팔리고 한타 부족하게 잘라지는 모습인데 뭐 다른 기수들이 임성실 선배라고 뭐 잡아주고 뭐 이런 그림이 아니면 자 4번 10번 대길이 막건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물론 4번 10번 막건도 제가 볼 때는 5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자 현장에서 받칠 수 있으면 받쳐놓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야, 요게 직전 대비 훈련시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전에 가볍게 속구보 정도 하다가 이번에는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기가 막히게 갖다 갈아 놓더라고요. 조철이, 조교 때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하지만, 자, 이마필은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훈련 패턴이 아니고 훈련 패턴이 바뀌었어요. 요번에 승부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는 아나짜리 한 놈이 있는데 그놈이 보니까 배당판에서 완전히 천대받고 있습니다. 한방 갖다 찍어먹고 찍어먹기 노리고 있는 마필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4번 마 파티 라이언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승부인데 대가리 대길이 팔리는 10번 마 와일드 가이가 왜 불안하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뒤를 돌려놓고 4번마 파티라이언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제대로 한방 꽂아서 먹을 테니까요. 자 3경주 먹은 거 가지고 자 4경주 찍어먹기 한방 더블로 자금 한번 불릴 테니까요. 자 4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메인 승부가 중반부 넘어가면서 6경주하고 9경주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4군 1800 장거리로 열리는 핸디캡 경주 자 바로 6경주가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갈 오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요거 6경주도요 또 최시대에요. 야 요거 알딸딸하지만 상대 마필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민장길에서 최시대 그래도 의리상 잘 밀어주고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막 기적의 적토만은 앞에 가는 놈들 뭐 4번 닥터 위크 5번 피스투어 8번 엘드래곤 뭐 이런 애들이 앞선을 지지고 나갈 것 같은데 1600에서 1800으로 늘었는데 하지만 3번 막 기적의 적토만은 선취입 전개하는 마필이죠. 훈련도 진짜 열심히 해놨습니다. 자 최시대가 바지 짓거리를 해도 직전 경주에 7월 26일 경주에 자 이 마필은 끌고 들어왔었는데요. 자 마필 뭐 어떻게 타는지도 알 거고 이거 최시대 자가용인데 3번 마 기적의 적토마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하고 훈련도 잘 해놨고 최시대가 정신만 차려서 타면 실수만 안 하면 대가리 왔다. 자 부산 6경주 3번 마 기적의 적토마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상한가 찍으러 가는데요. 자 요거 6경주 메인 승부 또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서비스 하나는 또 드리고 가야죠. 자 바로 4번마 닥터 위크가 이게 직전에 앞방 떠갖고 한 바퀴 돌았는데 서승훈이가 돌았죠. 서승훈이가 요번에 승군전인데 야 진겸이로 바꿔놨어요. 훈련은 열심히 해놨습니다만은 그래도 5군하고 4군하고 또 다르죠. 자 얘가 지금 겁없이 대길이 가고 있습니다. 자 3번 마 기적의 적토마는 선취입 4코나 돌아서 따고 올라오는데 4번 마 닥터 위크가 대길이 팔리고 이게 부러지는 그런 그림으로 봅니다. 자 현장에서 4번 마 닥터 위크 불안한 인기 불안한 대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자 노리는 한방 노리는 한방 자 이마필 역시도 경주 전개가 선취입이 자유로운 놈입니다. 앞에도 가고 따라도 가고 기승기수가 좀 덜덜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뭐 우리는 그런 거 좋죠. 노리는 마필은 기승기수가 아예 핫바지 기수가 아니면 분명히 때리고 들어옵니다. 뭐 조철이 유난히 싫어하는 기수 한 놈 있죠. 아, 걔는 요새 말도 잘 타러 안 나와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자 다행히 오늘 조철이 그 징그럽게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니까 싫어하지. 자 아무튼 3번마 기적의 적토마를 놓고 대길이 팔리는 4번마 닥터위크가 부러지면서
조철이 노리는 한 구라짜리 완짱으로 갔다.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를 한방 때릴 놈,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놈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놈에다 갖다 때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육경주입니다. 넘버 6 육경주. 3번 지적의 적토마에 한 구라 딱 걸렸다. 자, 예측권 20장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벤치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육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메인 두 개 잡았는데, 자, 마지막 메인 두 개, 두 번째. 자, 마지막 구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12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육경주 메인에서는, 백광열이네. 뭡니까? 닥터 위크. 닥터 위크를 제가 불안하게 보면서 메인 들어간다 그랬죠. 자, 거꾸로. 자, 요번 구경주는요, 대가리가 백광렬이네, 또 진겸입니다. 이번에는 닥터 썬더입니다. 닥터 썬더. 뭐 이 닥터 시리즈 마필들은 마주가 다 의사인가요? 닥터 썬더, 닥터 뭐 위크, 닥터 시리즈가 많은데, 자, 요거 구경주 닥터 썬더. 자, 이놈은 대가리입니다. 아마 요번 경기 이게 기습 선행으로 때리고 나갈 수도 있고, 추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 자, 최근 보여주는 끈끈한 모습, 최근에 조시가 좀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1200밖에 안 돼요. 경주거리 1200에 부담 중량도 1.5kg가 내려앉았습니다. 자, 8번마 닥터 썬더. 자, 6경주에서는 빠져주는 그림이고, 자, 요번 9경주에는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이 8번마 닥터 썬더다. 자, 요번 9경주에 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또 드려야죠. 자, 예측권 20장, 그럼 1000만원을 갖다 때리는데, 20장 어디다 때릴 거냐 이거죠. 8번마 닥터 썬더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 또 대끼리 팔리는 놈이 누굽니까? 이게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좋고, 직전 경기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6번마 퍼스트 체인저입니다. 자, 우리도 한 구라 찍어 먹었죠. 퍼스트 체인저. 자, 근데 요번 경주를 리차드 기수의 부담 중량이 이제 3.5kg가 증량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선행을 좀 편하게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선행 가기 만만치 않아요. 안쪽에 2번 뭐 초동 스카이. 총알이죠, 이거. 총알. 30초 울줄리마방의 4번 뭐 지국천왕도 총알입니다. 이거 리차드 기수가 탔었는데. 자, 요번에 울줄린에서 리차드는 포스트 체인지에 타고, 자, 이성재가 올라갔는데, 이마필도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기본 능력 보여주면서 3착입니다. 실전 적응도 했고, 얘도 순발력이 발군이에요. 자, 그러면 6번마 퍼스트 체인저가 과연 57kg, 3.5kg 부담도 올라갔는데, 선행싸움 하겠어요? 이거 선행싸움 하면 그냥 자폭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로 만약에 6번마 퍼스트 체인저가 최근 조인건이, 유현명이, 진겸이, 리차드 다 탔는데, 물론 리차드 기수하고 직전에 궁합이 맞았기 때문에 강은성 마방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불안합니다. 6번마 퍼스트 체인저. 자, 요놈 대끼리 팔리는 거는 뒤로 돌려놓고, 자, 자세히 보면은요, 자, 이번 경주에 노릴놈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릴놈이 분명히 있는데, 한 놈 지금 2군 편성이죠. 강군 된 놈도 있고, 경주거리 줄어들면서 1군에서 놀다가 내려온 놈 있고, 한구라 우리한테 올 초에 한 60배인가 한구라 때려준 놈도 한 놈 나왔습니다. 그 두 놈에다 갖다 노리는 그런 메인 승부인데, 요번 경주 8번마 닥터 썬더가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면서, 이건 뭐 추입도 아니죠. 선입이죠. 선입 딱 붙어가지고. 제가 주중에 이거 닥터 썬더 대가리 올려드렸죠. 관심마. 조철의 관심마 8번마 닥터 썬더 놓고 때리고 들어올라. 딱 한 놈 걸려갖고 있는데, 아마 중배당 한 20, 30배짜리 제가 주력으로 노릴 겁니다. 걸리면 상한가 무조건, 뭐 예측권 20장도 필요 없죠. 선어장만 들어가도 한구라 상한가 1000만원 그냥 찾아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한방 걸렸다, 이거.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자, 구경주 메인 승부.
중배당으로 한방 멋지게 뗄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게 제주교차 조철의 주특기 또 제주교차 두 개 골랐는데 제주교차 이경주하고 오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하고 오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이경주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야 요거 아나짜리 한놈 딱 조철 눈깔에 또 걸려 있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 5등급 900m인데요. 자 7번마 백두왕자죠. 최근 2연승 때리면서 조시가 이빠이 올라와 있습니다. 7번마 백두왕자. 자 이번에 뭐 당연히 대가리 팔리는 거죠. 당연히 대가리 팔리는데 자 문제는 자 800m에서 이제 900m로 넘어왔고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3kg가 올라가서 이제 60kg 달고 나옵니다. 훈련도 잘해놓은 걸로 돼 있고 최근에 조시도 좋지만 전현준이 자 요거 7번마 백두왕자 분명히 꺾고 갈 편성은 아닌데 축을 이놈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달라박스입니다. 자 7번마 백두왕자 이기러 가는 놈 분명히 기본 능력은 얘가 셉니다. 직전에 외곽 돌면서 고생했던 놈 한 놈이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칼을 갈고 나왔는데 자 이번에 전개가 꼬이지만 않는다면 기본 능력상 7번마 백두왕자한테 꼴릴 일이 하나도 없는 놈 한 놈 따따블 쌍승시까지 뒤집어 가지고 아마 따블이 아니고 따따블이 나올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인기도가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기승기수도 조철이 그래도 나름대로 제주경마에서 믿음성을 갖고 추천을 드리는 좀 나름대로 제주에서는 좀 타줄 수 있는 놈 승부가 걸리면 야무게 타는 자 그런 기수가 또 앉아 있고 자 부담 중량 늘었고 경주거리 늘은 인기 대가리짜리 7번마 백두왕자 깨러갈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역상승식 뒤집어가지고 따따블 배당까지 노리면서 들어가는 제주 첫 번째 승부 이경주 자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따따블 역상승식까지 쌍승 배당까지 한번 노려가면서 짭짤한 배당으로 한구를 하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은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제주마 4등급의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제주 오경주 제주경마도 하나는 달라박스 하나는 찍어먹기인데 자 요거 찍어먹기에 또 한방 짭짤한 한 10배짜리 한방 찍어먹을 놈이 보이기 때문에 자 제주 오경주 자 오늘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는데요. 자 제주마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대가리 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대가리 외곽의 9번마 미래왕이죠. 아, 최근 3연승입니까 2연승입니까 때리고 왔는데 비록 800에서 경주거리가 200으로 늘었어요. 제주경마는 200m 늘으면 상당히 많이 느는 거죠. 그래도 기본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고 최근 이 걸음 늘어나는 이런 걸음을 보면 김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9번마 미래왕 자 이번까지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자 제주 오경주 메인인데요 예치권 23 최대 승부 9번마 미래왕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여러분들하고 조촐하고 한배 타고 시원하게 한구라 좀 찍어 먹어야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여러분들께 불안한 대끼리 불안한 인기 맙실 하나 또 소개를 드려야죠. 자 요거 김경휴 기수가 탄 자 이거는 김경휴하고 두 번 모두 궁합을 잘 맞춰서 2연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한상배 마방에서 6번마 날개 계속 날개를 태워줬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도 날개 펴고 날아갈 거냐 자 이번 경주에는요 저는 6번마 날개가 직전 상대들보다는 좀 센 놈을 만났다. 자 6번마 날개 현장에서 이거 대끼리가 아마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이거 6번마 날개는 꺾고 가는 마필이고 혹시나 안고 가도 다치기 이상은 보지 않는 마필이 바로 6번마 날개다. 불안한 인기 마필로 이놈을 지정을 해드리면서 조철이 뭐 불안한 인기마 팔리는 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너도 안 보고 나도 안 보는데 불안한 인기마라는 건 의미가 없죠. 자 아마 요거는 대끼리까지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불안한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요놈을 9번마 미래왕 놓고 6번마 날개라는 마필은 돌려놓고 딱 한 놈
제가 요거 이제 부산 우리 후배들 이산이하고 안진이 후배들한테 또 브리핑을 좀 받았습니다. 훈련 상황을. 자, 딱 한 놈 조철이 걔네들이 저한테 형님 이게 조교가 좋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보는 말을 물어봅니다. 뭐 그 친구들 후배들이 형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조철이 대가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말, 내가 필요한 말만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후배들이 물론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지만요. 자, 바로 훈련시 모습 확인해놓고 드러났고 힘이 분명히 차고 있는 모습인데, 자, 바로 6번만 날개가 이게 대끼리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한구라 할 수가 있겠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5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니까,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자, 한배 타고 상한간방 쉐리로 갈 테니까, 자, 제주 5경주에서 예측권 20장 벤츠한대 시원하게 상한간방 때리러 들어갈 테니까,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자, 조철하고 한배 타고 제주 5경주에서 멋지게 상한가 한번 때려 먹자고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8월 23일 금요경마 부산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부산 승부처가 3경주, 4경주, 6경주, 9경주, 그 다음에 제주 2경주와 5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부산 6경주, 9경주, 그 다음에 제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우리 조철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내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자, 요 방송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꼭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자, 내일 현장 예상에서 멋진 예상으로 한구라 하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